안녕하세요. 미디어 투자 작가 이재영입니다. 저는 빛과 정보를 활용하여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만져지지 않는 빛과 정보들을 물리적인 조각의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 수치적인 정보가 아닌 감성적인 형태로 관객들과 소통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들을 바꾼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한계들로 인해 많은 소통이 단절되었죠. 그러나 예술가들에게 코로나의 상황은 새로운 방식을 찾기 위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전시와 공연들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방법으로 자신의 작업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온라인 전시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곧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번 DDP 라이트 온에 출품한 작업은 Face of City라는 작업으로 특정 지역의 집단 감성을 얼굴의 표정으로 보여주는 실시간 정보 시각화 작업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다양한 남녀노소의 얼굴들은 소위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SNS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코로나와 관련된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는 감정 단어를 기반으로 한 소위 시민의 감성을 인공지능에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으면 이제 표정이 웃고,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으면 슬퍼하는 이런 표정을 짓게 됩니다. 이번 전시는 웹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시민들이 직접 댓글을 써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SNS 단어들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웃는 모습들을 볼수 있길 바라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술의 사회적 기능성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를 감성적인 무언가를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통은 예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코로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단절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감성적 소통이 필요해졌습니다. 아마 예술이 그 매개가 될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수록 더 강한 연대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더 희망을 만들어갑니다. 예술가들 또한 다른 분야의 연대가 정말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희망을 제시하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큰 역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전시가 서울을 살아가고 이제 힘든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가을의 이제 보름달처럼 소망의 상징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